여기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. 이곳에 지역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는 은혜로운 만두집을 찾아왔습니다. 미도방 만두. 테이블 3개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곳입니다. 대표 메뉴 만둣국입니다. 양이 상당한데요. 이거 다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. 반찬은 매운 고추 다대기와 직접 담그신 김치. 떨렁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제비도 푸짐하게 들어갔고요. 계란도 많이. 계란도 엄청. 계란도 두 알. 계란도. 고기만두. 고기만두다. 섞어주셨잖아.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는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섞어달라고 했습니다. 만두도 엄청 크네. 몇 개나 들었냐 한번 봐봐. 세봐. 나머지는 수제비 여섯 개 나머지는 수제비 엄청나네. 고기 만두는 좀 작지만 몽실몽실 동그랗. 고기 만두는 땡글땡글하고. 우와. 김치 만두는 크네. 김치 만두는 크고 반달 모양입니다. 궁금. 멸치향이 딱 좋아. 그냥 다들 겸 간은 좀 슴슴해서 양념고추 다지미를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. 그런데 가장 궁금한 이 만두국의 가격이 과연 얼마일까요? 수제만두 6알과 푸짐한 수제비가 들어간 이 만두국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? 단돈 3,000원. 이거 이 세상 가격 맞습니까? 게다가 이 식당에서 가장 비싼 메뉴입니다. 라면은 2,000원. 그리고 김밥 한 줄에 1,000원. 21년 동안 만둣국과 김밥 가격은 그대로고 나머지는 딱 500원 올렸답니다. 진짜요? 이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.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 착한 식당으로 소개도 몇 번 됐었는데요. 안타까운 건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거짓으로 예약을 하거나 단체 주문을 해놓고 안 찾아가고 안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10인 이상 단체 주문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.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. 진심을 악용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. 이런 곳은 이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암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아우. 매운 고추 다지미를 넣었더니 간이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시큼했던 김치. 눈과 코가 살짝 찡그려집니다. 수제비 먼저 한 입 쏘. 고기 만두. 야채와 고기로 속이 꽉 찼습니다. 뜨거워서 한 입엔 다 못 먹죠. 살살 불어가면서 한 입, 한 입, 한 입. 좋아. 두툼했던 만두피도 쫀득쫀득했습니다. 이번엔 김치 만두. 속이 꽉 찼습니다. 역시나요? 대박이다. 완전 대박이네. 야, 계란. 정성이 들어간 가성비 중에 최고 가성비 집인 것 같습니다. 물가를 거스른 시대를 역행한
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저 세상 식당. 특히나 주변에 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. 사장님이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이유는 딴 거 없답니다. 배고플 때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답니다. 좋은 재료 쓰시고 싸게 팔고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벌고, 이거 거의 봉사활동 수준 아닙니까? 이거.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않는답니다. 떨어지면 그때그때 만들어 주신답니다. 그래서 김밥도 시켜봤습니다. 한 줄에 1,000원, 두 줄 시켰습니다. 싸다고 싼 재료 들어간 거 아닙니다. 꼬다리. 웬만한 김밥 들어갈 거 다 들어갔고요. 회전율이 좋아서 신선한 재료들로만 만듭니다. 짠. 그거 뭐 다 집에 가면 되라고 하는 건데 뭐 누가 뭐라고 해요? 저게 풍경 아닌가? 자, 만두기야. 김치도 하나 사 올려가지고. 이거 너무 이 집에 칭찬만 해서 오해받을 것 같은데요.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, 이거. 단지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.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너무 많이 몰려가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미워할 거야. 그리고 이모님 혼자 하시니까 힘드십니다. 만두 포장도 해왔는데요. 1인분 개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들 건강하세요.